화려한 꽃이 피던 봄이 가고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제라늄, 가지치기와 삽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호박내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호박내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은 6월 초입니다. 이제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럴 때 제라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번 제라늄 화려한 꽃이 피고 나서 이제 다 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무성한 동그란 잎을 예쁘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때를 늦추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제라늄이 이제 과습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또 습한 기온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한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성한 가지들 사이에 빈틈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가지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저는 사실 자유롭게 자라는 게 좋거든요. 막 자르고 해가지고 뚱뚱하게 만든 제라늄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제라늄이 좋아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약간 위쪽을 순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치기 할 때 준비할 건 가위랑 소독약인데요. 사실 소독약 요즘은 필요 없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약간 소독약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가위에다가 살짝 해서 소독을 먼저 해주고 작업을 할게요. 아니면 요즘 소독패드 잘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제가 자를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치기를 할 때는 큰 잎들, 누런 잎들, 큰 잎이나 누런 잎이나,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환풍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잎들을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크긴 큰데 여기랑 좀 높이를 맞춰주려고 해요. 여기랑 높이를 맞춰줄 거고, 지금 새순이 많이 나는 것들은 빼고, 여기도 너무 가지가 목질화돼 있어가지고 좀 자르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잘라보겠습니다. 얘보다 살짝 낮게 자르는 게 좋아서 일단 강전정을 할게요. 이게 좀 목질화가 돼 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일단 여기에 너무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지치기 할 때는 여기서 약간 위쪽으로 해서 마디 바로 위쪽을 잘라주는 게 좋고, 새순이 난 곳을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 위쪽으로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이쪽을 딱 잘라주려고 합니다. 마디, 여기 새순이 나고 있는 바로 위쪽에 마디 위쪽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칼로 잘라주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아깝다, 그죠? 과감하게 잘라줬고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새순으로 만들 거니까 요거는 일단 놔두고, 살짝 이렇게 이제 막 진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살짝 마를 때까지만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누런잎, 요런 누런잎 잘라줍니다. 그리고 너무 큰 잎,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잎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새순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과감하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새순이 많이 났는데 여기도 자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위로 꽃들이,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릅니다. 여기도 크게 하나 또 났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과감하게 자르겠어요. 오, 휑해졌다, 그죠?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잎들도 자를게요. 이렇게 새순들이 자꾸 나는데, 이렇게 봐서 조금 너무 크다 싶은 거는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름이니까 잘라주는 거지 가을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통풍이 좀 잘 되라고 조금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전정을 해줬고요. 여기도 조금 자를까?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여기 너무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새순이에서 꽃대가 올라오니까 나중에 이제 요게 조금 바짝 마르면 여기도 똑 문질러주세요. 문질러주면 여기서 새순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순 끝을 순치기를 하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순치기를 했는데 새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왕이면 깡뚱하게 순치기를 해주면 새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설치해놨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2주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유인하는 액체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요걸 교체를 해줄 겁니다. 요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뿌리파리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제 새순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많아졌을 때는 이제 어떤 거를 심을 건가가 고민인데, 제 경험상 이렇게 짧은 것들은 뿌리가 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흙 속에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큰 잎들은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잘라줄게요. 작은 잎들이 새순이 잘 나거든요. 이거 잘라주고 이걸로 새순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콕 꽂아서 만들면 되고요. 여기도 아깝다면 뭐 심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자르면 하나 나오죠, 개체가. 그리고 여기도 개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여기도 세 개. 이렇게 위에서부터 잘라주면 개체 만들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칼로 자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단면이 깨끗해야지 새순이 나기가 좋거든요. 가위보다는 칼 추천.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지가 많고 잎이 많으면 새순이 잘 나기 어렵습니다. 영양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요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두 개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얼마 전에 삽목한 건데요. 요거 삽목한 거예요. 요거 별거 한 게 없고 그냥 콕 꽂아놨거든요. 지금 날씨가 그렇게 습하지 않아서 이렇게 꽂아놔도 됩니다. 물꽂이 같은 거 안 하시고 바로 꽂아놔도 웬만큼 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일단 흙을 약간 촉촉하게 해준 상태에서, 물을 약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꽂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낱개 짜리를 삽목한다 그러면 이런 집게 팝니다. 다이소 가면 파는데, 요 집게를 이렇게 뿌리가 상하지 않게 요 끝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삽목이 아주 쉬워지죠. 이렇게 하면 뿌리도 상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잘 삽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미리 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이 마르면 다시 주고 하면 돼요. 상태를 봐가면서 물 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도 하나나 두 개씩 꽂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삽목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가지는 뜯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깡통하게 없어야 깔끔하게 삽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런 가지들 딱 없애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삽목을 해줍니다. 만약에 잎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난 이게 싫다 하면 그냥 심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남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해볼게요.
날이 좋을 때는 그냥 막 심으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삽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삽목할 때 저는 그냥 배양토를 쓰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 줍니다. 바로 이 질석입니다. 질석은 보습성이 좋아서 뿌리를 좀 잘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 질석을 조금 섞어서 삽목을 하면 뿌리가 조금 더 잘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어 담아요. 저는 하나에 여러 개 꽂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살아남는 것만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토분이 좋긴 한데 이런 화분도 이렇게 양쪽에 배수가 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제라늄 할 때 많이 쓰이는 화분입니다. 삽목할 때 물은 미리 주는데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살짝만 주면 돼요. 수분이 어느 정도 안에 머금을 정도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흠뻑 주진 않아요. 처음에 너무 흠뻑 주면 오히려 제라늄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살짝 주고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그냥 꽂아두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에 두 개씩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대로 양쪽 끝에 두 개씩이니까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약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정도 잘 되고 이렇게 얘도 양쪽 끝에 이렇게 잡고 요거 하나 있으면 분갈이가 쉬워져요. 이렇게 잡고 요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세 개 해줘야겠다. 이렇게 그 중에 살아남는 것만 남긴다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살아남긴 하는데 죽은 게 있으면 뽑으면 되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심었습니다. 두 개, 세 개씩 꽂아두었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땡볕이 아닌 곳에 두고 계속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너무 흠뻑 주진 않고 간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말랐다 그럴 때 주면 되고 잎이 시들시들하다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만송이 제라늄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삽목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6월에 준비해야 될 제라늄 관리 바로 이것 순치기, 가지치기, 그리고 삽목하기입니다. 지금 때를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제 가지가 쉽게 물러서 삽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순치기하고 그리고 삽목하는 거 꼭 하시면 여러 개의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라늄을 또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삽목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양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쓰고 있는 영양제는 제라늄 영양제 제라핌하고 햇볕, 따사로운 햇볕, 목초의 영양제인데요. 요거는 물에 500대 1을 희석해서 물 줄 때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햇볕 목초액은 그대로 원액을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다 저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른 건데, 다른 용도인데 이렇게 해서 뿌려줍니다. 색깔이 목초액이라 색깔이 조금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물 뿌리면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목초액을 뿌려줘서 건강하게 잎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분갈이는 그리고 삽목은 가지치기는 항상 날이 좋은 날에 하셔야 됩니다. 습한 날에는 아무래도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건강할 때, 날이 좋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날일 때 가지치기, 순치기, 삽목하기 다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삽목은 질석을 섞으면 조금 더 뿌리를 잘나게 하고 보습에 도움이 된다. 요거 알려드립니다. 제라늄 관리는 원래 여름이 제일 어려워요. 여름에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미리 가지치기 해주시고 그리고 삽목도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통풍이 잘 되게 순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풍성한 여름, 조금 더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작은 꽃봉오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삽목한 제라늄들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지치기한 제라늄들이 예쁘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